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을주리그 6라운드 중계를 시작합니다.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선수들 가면 갈수록 좀 힘이 붙을까요? 지난 5라운드 약간은 실망스럽습니다. 남자 을주리그 3승, 4승 3패를 기록하게 되었, 3승 4패, 네, 정정해드립니다. 3승 4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뭐 가면 갈수록 또 센 팀끼리 맞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도 뭐 1, 2, 한 3, 4라운드까지는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직도 뭐 전체 5라운드까지의 총 성적을 보면은 꽤 성적이 좋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6라운드에서도 한한 대결이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나연 선수가 만났고요. 또 여자조에서는 김혜민 선수와 오정아 선수가 만났습니다. 예. 뭐 원성진 나연 선수는 네. 뭐 한국에서도 나연 선수가 이제 랭킹이 좀 높긴 한데 그 봐도 또 되게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 좀 궁금하고요. 오정화 선수, 김혜민 선수는 네임밸류로 보면 한국에서 비슷하거든요. 성적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국도 좀 관심이 많이 가네요. 네, 한한 대결이긴 하지만 또 빅매치가 벌어진 만큼 네,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5라운드 약간 실망스럽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선수들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선수들의 성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남자 을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원성진 구단 3승 2패, 윤준상 구단의 부진이 너무 아쉽습니다. 1승 4패로 지금 4연패를 거두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연 선수는 지금 5전 전승을 거두고 있고요. 박상진 선수도 4승 1패로 선전 중이죠. 네, 이영구 구단 4승 1패, 연승이 끊겼습니다. 안정기 5단 3승 2패고요. 김성진 5단도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 을조 최정 선수와 조승아 선수가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 4연승을 달리고 있다가요. 최정 선수에게 연패를 끊겼네요. 예, 김혜민 선수와 오늘 오정아 선수가 또 맞붙는데요. 자, 김다영 선수는 2승 3패. 자, 아마추어 정유진 선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중계판은 나연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결입니다. 나연 선수와 원성진 선수 지난 5라운드 각각 중국 선수들을 상대를 해서 저희가 중계해 드렸는데요. 예. 이번에는 두 선수가 만났네요. 아무래도 만난 판을 중계를 한다는 건 한국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중국에서. 네. 두 선수들의 팀이 지금 성적이 꽤 괜찮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네, 그만큼 또 중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판이라는 증거인데요. 자, 나연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으로 6라운드 중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시간 각자 2시간 30분, 1분 출기 5회가 주어집니다. 예, 원성진 선수의 흑번이고요. 자, 두 선수 모두 5라운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원성진 선수는 장리 선수에게, 나연 선수는 류자오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 장리 선수에게 승리 거두면서 연승을 이어가게 되었고요. 자, 나연 선수는 5연승 중입니다. 원성진 선수도 초반에는 약간 부진하다가 4라운드, 5라운드를 또 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성적이 좋아지고 있고 어제 또 하루 쉬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원성진 선수가 이제 참가 기사 중에서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어제 하루 쉬면서 좀 컨디션 조절을 잘 했겠죠. 윈난과 웨이저우 랑커기원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두 팀입니다. 지금 8점 팀이 두 팀이고요. 지금 7점 팀은 네 팀이 있는데요. 원성진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은 7점, 승점 7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연 선수는 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흉내 바둑하고 똑같죠.
여기서 대각선 쪽으로 우하기에 걸쳐 간다면 흉내 바둑이 그려지는데요. 또 흉내 바둑을 즐겨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나연 선수는 그런 편은 아니죠. 요즘 젊은 선수들은 그렇게 흉내 바둑을 뭐 두는 거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네. 걸쳐가면서 흉내 바둑의 네,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막상 덤이 7집 반인데 네. 상대가 흉내 바둑을 들고 나오게 되면 흑의 입장에서도 좀 고민스러울 거예요. 덤 7집 반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흉내 바둑을 하나의 전략으로 즐겨두는 기사들이 몇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기사가 이제 서봉수 구단 같은 경우, 이제 조훈현 구단과 뭐 결승전에서 이제 대결을 펼칠 때, 조훈현 구단이 포석이 워낙 세기 기사기 때문에, 네. 백으로 흉내를 두고 나서, 이제 중후반에 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승리를 거둔 그 전력이 여러 번 있죠. 흉내 바둑이 상대방이 두는 수를 이제 따라두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 착점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만 두면 되기 때문에 쉬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난 전략이 필요하죠. 그렇죠. 뭐 상대가 또 하나 둘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두는 사실 방법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상대가 여기 두면 똑같이 따라둬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뭔가 변화를 구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둔다면 네. 뭐 골치 아프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 물론 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뭐 대국 시간에 너무 촉박하게 도착해서 네. 제한 시간이 많이 없을 때 백을 잡게 되면 이렇게 흉내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자기는 시간을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판이 상대가 빨리 두더라도 어찌됐건 판에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한 번쯤 흉내 바둑도 전략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전에 좀 해봤었거든요. 나연 선수 좌상 뒤에서 나를자로 벌려두면서 흉내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포석은 한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돌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모양을 꾸려나가는 그런 포석으로 그려질 것 같네요.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엇비슷하거든요. 완전 네. 흉내는 아니지만 흑은 그곳을 붙여서 백이 손을 못 빼게 이제 늘고 한 칸을 뛰면 돌이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뭐 백이 이 정도 둔다면 그러면 이제 하변을 차지할 수도 있고 좌변 쪽을 먼저 선점할 수도 있어요. 좌변 쪽을 이런 정도만 선점을 하더라도 약간 다르죠. 여기에는 돌이 없지만 이 양쪽을 흙이 다뒀어요. 여기는 좌변은 흙이 벌리고 네. 우변은 또 백이 벌리는 자리를 역으로 차지하고요. 원성진 선수는 좌기를 하나 걸쳐놓고 이제 백돌 쪽으로 다가왔는데요. 나연 선수도 똑같이 걸쳐왔잖아요. 손을 못 빼게 하려고 하나 붙여놓은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원성진 선수는 빨리 좌상 쪽에 걸쳐놓은 수를 벌리고 싶어서 상대방 돌을 무겁게 붙이는 정석을 선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석을 완성시킬 수도 있고 손을 돌릴 수도 있을까요? 흙이 이곳을 뒀을 때요. 네. 근데 여기서 손을 빼게 되면 백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모양과 비슷하게 이곳을 둔다고 가정했을 때, 뭐 여기나 화점이나 여기 요 자리
이런 데를 두게 되면은 백돌이 조금 약간 무거워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면 흑이 이제 충분히 좀 유리한 싸움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백도 과연 손을 뺄수 있을까요? 손을 돌린다면 발빠르게 포석을 짜는 작전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벌려둔다면 어떻게 보면 나연 선수의 기품과 잘 어울리는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정적인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고요. 안정적으로 지켜두었습니다. 보통은 2립 3전인데 이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세 칸을 벌렸다가 이런 데 3선에 하나 침입하고 젖혀 있는 거를 선수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침투하는 건 남아있지만 당장은 뭐 흑도 어렵다고 보고 이쪽을 좀 간격을 좀 신경을 많이 썼죠. 2립 3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군요. 배석에 따라서 지금처럼 단단하게. 그렇죠. 예전에의 그 격언, 뭐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1, 2비전, 1입 3전, 뭐 붙이면 젖혀라, 뭐, 예? 뭐 여러 젖히면 가지, 늘어라.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격언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상황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두 칸으로 벌려두었습니다. 원성진 선수의 의도대로 포석은 짜여졌네요. 이제 흑도 이 자리 양쪽을 다 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둔 것을 뒤따라 두는 것은 좀 발이 느리죠. 어찌됐건 이 하변 쪽을 차지해서 흑은 좌변과 우변을 다 뒀다면 백은 상변과 하변을 좀다 둬서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죠. 돌 모양이에요. 이렇게 세 칸으로 둘 수도 있고, 한두칸 낮은 이런 자리도 괜찮고요. 네, 흑 한참 쪽으로 다가갔는데요. 아까 보여주신 갈라가는 수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세 칸으로요. 아무래도 흑이 여기 간격이 좁지만 그래도 한 칸으로 어느 정도 나중에 벌려서 날짜를 갖고 벌린다든지 여기서 안정을 취하는 것을 일단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좀더 압박하는 수법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두는 것은 양쪽의 균형이 이쪽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흑도 이쪽 이제 벌리는 자리가 좋아지죠. 아까 이 돌이 여기 있으면 벌리는 자리가 약간은 좁기 때문에 흑도 좀 고민스러울 텐데 지금 이렇게 넓은 형태가 되면 백도 이 벌리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흑이 반대로 이쪽을 다가가면서 좌기 쪽에 한 점이 좀 약하긴 하지만 일단은 하변 쪽을 벌려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수법도 있죠. 점으로 갈라가는 것은 흑의 형태를 전반적으로 견제하는 흑의 실리를 방해하는 그런 수가 되겠고요. 일단은 요 교환만으로도 약간은 백이 여기 계속 안 둔다고 할지라도 이득은 봤어요. 우선은 모양을 갈라놨기 때문에 예, 백은 흑이 다음에 이런 데 씌워서 한 점을 제압하는 것도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을 요즘에 이렇게 예전엔 다 붙여서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입구자로 나가는 수가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나연 선수는 정말 아주 유연하고 단단한 스타일로 바둑을 짜 나갑니다. 그건 여기서 붙이고 뭐 2단조 치는 게 있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한칸 뛰는 건데, 백이 뛰었는데 뒤따라서 뛰는 게 약간 뭔가 기분상 썩 내키지는 않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귀쪽으로의 침입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여기서 좀 간결하게 선수를 뽑고 이쪽을 날을자로 씌워서 네. 좀 두게 되면 흙도 좀 만족스러운 보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저런 형태에서는 붙이고 2단저 치는 변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배석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도 괜찮아요. 붙이고 2단, 그냥 아. 날을자로 가는 것은 네. 이쪽을 그냥 이렇게 날을자로 가는 것은 이렇게 받아서 붙이고 2단저 친 것보다는 안형이 만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선택을 했고요. 백이 막았을 때 2단 젖히는 게 가장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예. 위로 젖히는 변화도 종종 나오거든요. 이곳을 둘때 이쪽으로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단수 치면 패를 하나요? 일로 바꿔치기를 하나요? 바꿔치기 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빅토리 좀 두텁고요. 여기는 좀 맛이 나쁘거든요. 이런데 붙인다든지 삭감을 가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는 백이 보통 약간 좀 크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당장 패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백이 받아주면 2단 젖힐 생각으로 둔것 같습니다. 네, 2단 젖혀가네요. 예, 백도 이제는 여기서 조금 그냥 보통 있지는 않고요. 단수 치고 뚫을 수도 있고 단수 치고 이을 수도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 배석에서는 어떤 그림을 선택할까요? 아, 가만히 빠져놓네요. 옛날에는 그 귀에서 백이 찍혔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수가 정석으로 많이 두어졌었는데 지금은 귀를 지킨다면 빠져서 두나요? 그렇죠. 지금 흙이 뭐 있거나 호구 치면 여기를 이렇게 늘게 되면 네. 단수칙 여기 이렇게 돼 있는 형태를 보시면 눈에 좀 익는데요. 요 교환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흙이 불만이죠. 이게 백이 단수 쳐놓는 게 대약수기 때문에요. 단수 치는 모양이 돼 있어야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냥 호구 치는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럼 흙도 보통은 이렇게 호구를 치고 단수 치면 패감이 없으니까 있고요. 그러면 백도 일단 여기를 잡아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흙은 뭐 중앙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여기 하나 씌움당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자리 하나 진출할 수도 있고요.
이 모양을 백도 종종 두기는 하는데 백도 하나 눌린 형태예요. 찌그러졌죠, 한번. 네. 그래서 뭐 백도 썩 그렇게 내키지는 않아요. 좀 나중에 단수도 맞고 그러면 돌 모양의 집으로서 값어치가 10집도 안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럼 많이 두어지던 형태, 단수치고 위로 있는 변화랑 비교를 해본다면 이 변화가 백이 실리를 더 많이 차지를 하는 건가요? 뭐 일장일단 있죠. 요한 점을 잡게 되니까요. 근데 지금 패를 패는, 했네요. 네. 이 패는 부담이 없나요? 초반에는 보통 패감이 없어서 패를 피하잖아요. 근데 아까 부처만 놓고 패해서 이렇게 된 거는 네. 이 모양과 차이가 여기 흑돌과 지금 여기에 백돌이 차이인데요. 이거는 백이 이으면 흑이 득이 없어요. 근데 흑이 때렸을 때는 때린 다음에 이게 도져 있기 때문에 한 수에 해소가 되거든요. 차이가 네. 좀 많이 나죠. 원성진 선수는 이렇게 뒀다는 것은 글쎄, 팩감이 뭐 이런 데 젖히는 팩감을 쓸 수도 있고 여기 하나 붙이는 것도 백이 해소하는 이 형태가 뭐 아주 또 백이 흑이 살아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 정도 치고 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과연 어떤 팩감을 쓸까요? 여기 붙이는 귀에 붙이는 팩감은 안 받는다고 보고 좀더 이제 강력한 팩감을 썼는데요. 이거는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받고 때리면, 이제는 흑은 이 정도까지 썼다는 얘기는 이제 웬만한 건안 받겠다는 뜻인데, 네. 그렇다면 백도 큰 팩감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우상귀 그렇죠. 들여다보는. 이런 데 들여다보는 팩감. 이 패도 상당히 큰데요. 뚫는 자세가 네.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만약에 받으면, 백이 여기를 때렸을 때 흑도 팩감이 별로 없는데요. 이제는 그래도 뭐 일단은 백은 받아주겠죠. 흑이 팩감을 귀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악수 느낌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요? 백이 이것을 안 받으면 여기를 이렇게 뚫는 자세가 이게 얼만큼 이상하냐면 백돌이 없는 상태에서 날일자를 씌우니까 밑으로 기는 게 아니고 붙여서 뚫렸단 말이에요. 뭐 엄청나죠. 여기서 백이 받을 때 아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화점으로 밀어서 한 점을 잡으면 더 이득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렇게 두는 게. 네. 그러면 흙이 이따 이걸 그냥 때리면 여기까지 뚫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쪽을 흙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흙이 둘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렇게 두면은 그냥 악수기 때문에 일단 받는데
글쎄 지금은 정말 화점으로 반발을 할까요? 돌파당하는 형태여서 백이 받기는 꼭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나연 선수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을 하고 흑이 패를 따냈을 때 우상귀 들여다보는 패감 말고 백은 이 좌상 쪽에 두칸 위로 들여다보는 패감도 이렇게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요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러면 해소를 하겠죠? 해소를 할것 같고, 이곳을 두면요. 밀어갈 수도 있고요. 받으면 젖혀 있고 딱 벌리려는 뜻이죠. 아니면, 저 돌도 엄청나게 약수니까 받아주고, 네. 백이 여기를 다시 때릴 때, 치는 팩감 정도. 만약에 안 받으면, 요 빠지는 이 자세가, 너무 좋죠. 안 받는 거는 생각을 안할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정말 밑으로 받을지 아니면 화점 쪽에서 밀고 올라갈지, 그것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나요, 나연 선수? 너무 악수 팩감이기 때문에 더 악수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휴식일이었습니다. 이제 6, 7, 8라운드 연이어 진행이 될 텐데요. 이번에만 마무리를 잘 하면 됩니다. 거의 다 왔네요. 지금쯤 선수들이 지칠 때가 된것 지칠 때 같은데, 됐죠. 그래도 네.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한 내일쯤 되면 이제는 빨리 두고 한국 가고 싶기도 할것 같고, 네. 예. 한국 음식이 또 많이 그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중국에도 한국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맛이 다르죠. 네. 원성진 구단은 휴식일에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고 또 저녁에는 팀이랑 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보낸다고 하고요. 나연 선수는 발 마사지를 즐겨 받는다고 하네요. 발 마사지 좋죠. 네. 또, 모든 장기가 발과 연결돼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발을 마사지를 잘 해주면 몸의 네. 피로가 많이 풀리고, 저도 중국에 예전에 시합을 가면 저녁 때 이제
후배 기사들과 몇 명이서 같이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받고 나면 이제 시원하죠. 딱 바둑 한판 두고 나서 피로가 막 쌓여 있잖아요. 예. 그때 마사지를 받는다면은 컨디션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시합을 뭐좀 많이 하고 나면 발이 보통 발은 이제 붙는다는 것이 이제 많이 걷거나 그러면 좀 붙잖아요. 네. 근데 시합을 하고 나면 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예,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기사들은 평소에 많이 네. 앉아 있기 때문에 좀 서서 하는 운동, 뭐 걷는다든지 등산이라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수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좀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나연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결 초반 포석부터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6라운드입니다. 잠시 후에는 최정 선수와 콩상민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6라운드 여자 을조 최정 선수와 콩상민 선수의 대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년생, 55년생의 기사입니다. 현 한국의 1인자와 예전 그 중국 1인자의 네, 대결인데요. 공상명 선수가 루이구단보다 나이가 훨씬 많군요. 네. 예, 저랑 20살 차이가 나네요. 네. 입단 연도 2010년 82년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10경기 최정 선수 10연승을 달리고 있네요. 을조에서도 5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얼마 전 최정 선수 황룡사배에서 최종국 위징 선수에게 승리 거두면서 한국 우승을 결정 지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사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두 기사가 활약한 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최정 선수와 그럼 공상명 선수의 나이 차이는 40년 차이가 더 나네요. 네. 예, 부모님보다도 이제 나이가 더 많은 기사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렇게 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콩상민 선수의 그 기력도 대단하다는 건데요. 예, 어떻게 보면 또 바둑만이 가진 매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예. 다른 그 어떤 스포츠가 전성기 선수와 뭐 40년 차이가 나는 나이 차이가 나는 선수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룰로 대결을 펼치는 건 거의 없죠. 네.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스포츠에서. 홍상민 선수는 이번 여자 을조리그에서 김혜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 대국도 수수가 굉장히 길었어요. 280수가 넘어갔거든요. 김혜민 선수에게 이제 승리를 거뒀다는 거는 아직도 네. 예,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 뭐 그런 건데요. 한동안 바둑을 글쎄요. 예, 이름을 뭐 언론에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둑 네. 뉴스에서 한동안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대단합니다. 저도 그래도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서 좀한 1, 20년 후에 또 아주 한 40살, 50살 차이 나는 후배들하고 둬서 이겨보고 싶네요. 콩상민 선수는 2010 2년에 자국 대회인 이 여자 전국 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리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7년 만에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을조리그에서 또 현 한국 여자 바둑의 1인자인 최정 선수와 만나는 것 자체도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홍상민 선수 지금 한국 나이로 65세거든요? 네. 근데 이 을조리그 일정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근데 또그 저번 라운드에서 김혜민 선수를 또 그렇게 이겼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정말. 2012년에 우승을 차지했을 때가 56세거든요. 대단합니다. 루이 선수만 봐도 정말 대단한 것이 느껴지는데, 루이 선수보다도 나이로 따지면은 한 7, 8살 많은 것 같아요. 한 8살 정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그냥 하나의 기전으로 뭐 이제 프로라는 그런 걸로 닉네임으로 해서 이렇게 예그 라이센스를 가고 그걸로만 참가하는 그 룰을 만들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뭐 스폰서를 만약에 한다면 뭐 나이대로 이렇게 바로 끊어서 좀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철길 몰리게 되면 확실히 나이든 기사가 훨씬 더 이제 순발력이 뒤지기 때문에, 10대 기사는 10초로 두고요. 철길 몰렸을 때 10초 안에 두고, 20대는 20초, 60대는 1분 철길이죠. 아, 나이대로요. 예, 나이대로. 그렇게 해도 또 막상 재밌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그거는. 바둑도 이제 룰을 좀 변화시켜서 여러 가지 좀 재미 요소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기사들끼리 대국할 때뭐 사활 바둑이라는 것도 있고요. 미리 뭐한 9점을 깔아놓고 이 안에서 9점 훨씬 더 많이죠. 한 25점을 깔아놓고 여기서 이제 살기만 하면 이기는 그런 사활 바둑도 두고. 그거 예전에 저도 뭐 연구생 때도 해봤던 거고요. 네. 그게 한 20개 정도 깔면은 못 살고요. 네. 18개를 깔면은 살수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흙으로만 대국하는 그런 뭐 일색바둑이라 암흑대국, 그러죠. 네. 예, 그런 것도 이런 대국도 있고, 있고. 뭐 명령바둑도 있어요. 뭐 10초바둑 이런 거는 뭐 많이 두고요. 여러 가지 또 재미 요소를 붙여서 둘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룰은 한 번도 연습 대국에서도 시도가 안 되었던 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40대라 10대 선수와 이제 10대 선수 10초로 두고 전 40초로 두면 충분히 할 만할 것 같거든요. 10초와 40초 이렇게 두 개인 건데요. 그렇죠. 네. 이런 핸디캡이 또 바둑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근데 궁금합니다. 바둑판 안에서의 뭔가 치수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시간상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충분히 뭐 어느 한쪽의 또 자존심도 그렇게 건드리지 않고 그 네. 정도라면 예.
그렇죠. 예, 뭐 프로끼리 어찌됐건 치수를 조정해서 둔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졌을 때 치명적이긴 한데 네. 그뭐 초읽기 그 초읽기를 좀 다르게 해서 바둑을 두는 거는 뭐좀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할것 같아요. 네. 예, 최정 선수 지금 이 포석 아주 자주 두는 포석이죠. 예. 물론 이쪽 막은 형태가 반대이긴 합니다만 저번 황룡사 회에서 막판 이제 위징 선수와 그때는 백돌이 이제 이쪽에 막아져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돼 있었던 바둑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백이 두고 그리고 뭐 이렇게 뒀던가요? 이런 식으로요. 최정 선수는 이곳을 이 굿자를 두고 걸치면 날을자를 받지 않고 여기를 딱 협공을 해서 그냥 삼삼을 파면 이렇게 두는 이 포석을 요즘 가장 많이 둬요. 예. 다른 포석을 거의 안 두는 것 같아요, 흑으로. 네. 뭔가 이 포석이 자기 스타일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아, 이 포석이 나한테 좀 운이 따르나 이런 생각도 할것 같아요. 어떤 포석으로 계속 연승을 거두면 그 포석을 계속 쓰고 싶죠. 네. 그러면 또그 포석에 이제 완전히 다른 기사보다도 더 생각을 미리 많이 해놓은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괜찮죠. 그 포석을 이런 뭐 자기 주특기 포석을 썼는데 계속 뭐 연패를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두기 싫거든요. 또 네. 다른 포석을 쓰고 싶은데 이 포석으로 계속 연승을 거두게 되면 뭐 어찌됐건 자기가 많이 뒀기 때문에 뭐 많은 변화를 또 상대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알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민 선수는 보통은 이쪽 입구자를 백이 받는 것이 보통인데 그냥 보류한 채 이곳을 갈라 나왔죠. 최정 선수 오늘 옷차림이 상당히 좀 앳돼 보입니다. 네. 머리도 최근에 숏컷으로 자르면서 그런 앳된 모습이 예전에 앳된 그런 모습이 다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삼삼 침입의 형태가 두 곳에서 나왔는데요. 쿵샹민 선수도 최근 흐름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을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뭐 그렇게 성적을 거둘 수가 없죠. 네, 예. 대단합니다. 물론 영상이 아닌, 동영상이 아닌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네. 정말 그 사진에서 정말 바둑을 정말 집중해서 두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사진에서. 최정 선수는 항상 표정이 비슷하죠.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멍한 상태로 그냥 바둑판을 응시하는. 저러다가 또, 좀 어떤 타이밍에서 눈이 반짝거리는 게좀 있죠. 바둑 둘때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예, 같아요. 자세가 좋아요. 네. 어깨 짚어서 흙의 모양을 눌러갑니다. 흙이 밑으로만 받는다면 이 어깨 짚는 수가 상당히 괜찮은데 과연 최정 선수가 호락호락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줄지 이게 백이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최정 선수가 뭐 안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밑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면 나와 끝는 수를 연구하는 건가요? 일단은
뭔가 백의 간격이 좀 넓기 때문에 나와 끊어서 한번 싸워보고 싶기는 합니다. 홍창민 선수도 이 흙의 차단이 두려웠다면 한칸 위로 눌러갔겠죠? 두칸 정도로요. 하나 옆으로. 근데 네. 그거는 이제 흙이 그냥 받아주더라도 선이 사선으로 찍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좀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좀더 뭔가 눌러가는데 이렇게 서로 뭐 원하는 것이 네. 좀 차이가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나죠. 바둑은 뭐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네. 보통 사람끼리도 뭐 다툼이 있거나 싸울 때 보면 의견이 서로 조율이 안될때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바둑도 나는 요 정도 선에서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딱 뒀어요. 근데 네. 상대 입장에서는 아, 난그 정도는 못 해주겠는데? 그러면 네. 이제 그쪽에서 부분적으로 접전이 일어나죠. 뭐 패싸움도 같은 위치고요. 예. 네, 역시 나와서 끊었습니다. 네, 콩샹민 선수도 이 변화를 당연히 예상했을 텐데요. 지금 축관계가 있는 건가요? 위로 단수를 쳤네요. 예, 지금은 이곳을 단수 치는 건 축이 유리할 때둘수 있죠. 그냥 여기를 들면 여긴 밀어야 되는데, 만약에 백이 축이 불리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막아버리면 그만인데, 지금은 끊고 이렇게 단수 치면 흙이 안 됩니다. 이쪽에 뭐 흙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이 네. 없어도 안 되죠, 흙이. 흙돌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지금 오히려 백돌이 있기 때문에 나가면 나가고 단수 쳐서. 그렇다고 여기서 빵 따냄을 줄 수는 없고요. 안 우선, 되죠. 빵때림 네. 같은 거는 이 석점을 그냥 고스란히 다 잡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데서의 빵 때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하나 나가놓고 그 이후 수순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정 선수를 이제 상대하려면 웬만한 여자 기사가 힘으로 상대해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최정 선수 이제 두는 거 보니까 뭐 스위에 선수나 구좌우 선수한테도 그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이기는 걸 보면 네. 일단 좀 뭔가 실리 작전을 해서 뭐좀 발빠른 포석으로 상대하는 것이 최정 선수를 상대하는 게좀네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정 선수 원래 별명이 뭐였죠? 무슨 소녀 네. 장사라던가. 예. 최정 선수의 랭킹이 30위에서 3계단 올라서 27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예. 20위권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예전에 한 얘기가 있죠. 뭐, 계속 랭킹을 올려서, 네. 계속 랭킹을 올려서 자기는 20위 정도까지 일단 올라가 보는 것이 목표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80위권이었어요. 80이나 그 언저리였는데 그때도 어우 대단하다. 80위 정도면은 그 원래 네. 그 100위권 안쪽으로 진입한 기사가 없었거든요. 네. 80위 정도에서 그런 인터뷰를 하길래 그건 좀 무리 아닌가 이렇게 속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거의 다 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단순하게 랭킹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최정 선수가 그 20위권으로 이제 진입을 하던 말던 간에 이미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혹자들이 그 최정 선수와 지금의 최정 선수와 뭐 왕년의 루이나이웨 선수와 뭐 실력은 어떻고 뭐그 업적은 어떻고 이런 걸 비교를 하는 또 그런 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영원 씨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감히 근데 이제 두분다 너무 대단하시죠. 단순하게 전성기 때의 실력만을 놓고 비교해 보는 거는 좀 사실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또 현대 바둑이 좀더그 루이 선수가 전성기 때 활동했던 거는 벌써 또한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네. 뭐 한국에서 또 조훈현 구단을 상대로 남녀가 다 함께하는 그 국수전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네. 우승을 하려면 뭐 기라성 그렇죠. 같은 멤버를 차고차고 다 이겨야 돼요. 네. 당시 1인자인 이창호 구단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상대가 루이 구단이었거든요. 모든 기사 중에서. 항상 바둑 팬분들은 이전 시대 1인자와 현 1인자의 그 대결을 궁금해 하세요. 그 예. 업적 비교를 많이 하시죠. 남자 바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적으로는 좀 다릅니다만, 역대 모든 기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사를 꼽는다면 저는 오청원 구단을 꼽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실력이 센것 같아요. 바둑 실력이. 네. 자, 쿵샤민 선수가 승부사로서 또 바둑 기사로서의 업적도 대단한데요. 그외 활동도 활발히 했습니다. 바둑책을 집필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청원 대국 전집이라는 이네 권짜리 책을 또 집필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 두 권이 더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 쿵샤민 선수가 80년도에는 일본의 그 남자 구단 기사를 꺾으면서 또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여자 오청원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고요. 한동안 바둑을 좀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바꿔치기가 등장한 것일까요? 예, 백은 중앙을 이제 빵 때렸고요. 뭐 이렇게 빵 때리는 것은 이게 상당한 위력이 있는데 흙도 여기를 그냥 다 잡을 수만 있으면 이거는 뭐 아무리 빵 때림이라고 할지라도 흙이 또 여기까지 다 도려냈거든요. 네. 여기서 집이 꽤 나죠. 여기 집만 하더라도 거의 20집 가까운 집이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제압이 된다면 그래도 좀 흙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빵 때림이 물론 위력은 있지만. 네. 지금 우변부터 우하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집이 난 형태인데요. 106점은 지금 확실하게 잡힌 건가요? 아니요, 완전히 잡힌 그림은 아니죠, 지금은. 아. 여기까지 젖혔어요. 지금은 여기도 맛이 나쁘기 때문에 네. 푹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물론 좀 멀기는 하지만 이빵 때림이 여기 싸움에도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끊어갔습니다. 예, 끊어갔네요.
아무리 상대가 이 전투에 능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이런 자리를 참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것을 끊지 않고 뒤로 받게 되면 그쪽에서 먼저 다 당하고 우변이 제압을 당한다 그러면 바둑이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접전은 어떻게 보면 쿵샹민 선수의 선택으로 인해서 최정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나와 끊었거든요. 자, 지금 모양은 최정 선수가 좀 유도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쿵샹민 선수도 기세로 끊어갔고요. 자, 두 번째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아, 최정 선수는 아래로 빠지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백도 어쩔 수 없이 젖혀 있는 교환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두터워진다. 이런 생각이군요. 저 대신 해설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아주 딱 그겁니다. 예, 아래로 빠진 이유는 무조건 백으로 하여금 젖혀 있게 만들어서 네. 우변을 그냥 다 지키면서 제압하겠다. 뭐 그런 뜻이죠. 궁상민 선수는 차단을 해가면서 빵단에만 두터움, 그리고 이 106점의 준동까지 노리면서 조금 전투를 생각을 했었을 텐데요. 최정 선수 자연스럽게 상대방 돌을 몰면서 두터움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 있고 흑도 여기는 호구를 쳐야 되는데 백이 일단 이쪽으로 늘거나 이쪽으로 느는 게 이쪽 방면으로 거의 절대 선수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갈라 나오게 되면 흑도 지금 이게 백을 흑돌도 갈라져 있는데 이 백을 다 잡으면서 흑한테 피해도 안 가게 하는 그림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흑으로 모양을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또 백이 준동하는 맛이 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격을 좀 좁히기 위해서 연결하는 형태를 다른 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을까요? 연결하는 형태요? 아, 지금 여기서 흙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흙이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붙이는 맛 때문에 맛이 더 나빠지고 아주 쉽게 여기서 살 수가 있거든요? 아, 좀 일단은 호구는 쳐야 될것 같은데요. 백이 늘어놓고 갈라서 나올 때가 문제인데, 늘어놓지도 않고, 늘어놓는 건 뭐, 당장 할 필요 있겠느냐. 어차피 거길 늘때안 받는 그림은 우변을 약간 키워준다고 할지라도 상변 두 점만 제압하면 괜찮다. 그렇게 판단하고, 어느 쪽으로 느는 걸 선수로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보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묘미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또 흑도 여차하면 이제 두 점을 버리, 여기는 이제 키워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도 너무 키우다가 저쪽을 빠지면 그냥 우변을 잡아버리고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빠지는 타이밍도 잘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계속 움직여 나갑니다. 자, 우상에서 두 번째 접전이 벌어집니다. 최정 선수의 힘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정 선수와 쿵샹민 선수의 중국 을조리그 6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 중국 을조 리그 최종 선수 쿵샹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여자 을조에서 5연승을 거두고 있는 최정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를 날짜를 가르고 나오고 붙이고 젖힌 장면인데 흙이 네. 끊는 건 안 되죠. 끊었다가 이렇게 단수치고 밀고 나오게 되면 흙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뒤로 두는 것은 이 단수 한 방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 단수 한 방을 맞게 되면 이 돌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좀 맛도 나쁘기 때문에 또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거의 뭐 느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로 빠져놓는 게 선수라면 백의 연결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이곳을 늘게 되면 네. 이제는 흙도 이곳을 두지는 못하죠. 여기까지 네. 있게 되면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서 이곳을 잡고 백은 여기를 젖혀서 두 점을 이제 제압을 했고요. 이렇게 바꿔치기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흙도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잡았기 때문에 백이 그냥 늘어서 흙이 받은 상태에서 악수교환이 두 개가 들어간 거거든요. 좀 차이가 있죠.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먼저 늘어놓고 두는 수도 있었는데 네. 또 먼저 늘어놓은 게 악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방면으로는요. 확실치가 않아서 좀 여기를 먼저 한 것 같은데 뭐 바꿔치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가만히 늘어두었고요. 백도 여기서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투를 이어갈 만한 수는 없었나요? 지금 이 는수로요? 네. 예, 없습니다. 뭐 이곳을 이어도 막으면 결국 요 돌이 없기 때문에 요 돌과 이 여섯 점과 이 돌이 연결이 되는 순간 이 돌은 잡히기 때문에요. 예. 여기서 안 받으면 이곳을 이어서 네.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백이요. 흙이요. 예. 나와서 끊어도 수상전이 힘든 건가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바로 나와서 끊는 거는 아예 안 돼요. 바로 나와서 이렇게 끊었다가는 요거 단수치고 여기를 먹여치는 순간 그냥 단단수죠. 네. 예. 세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백이 이었을 때 나와 끊고 싶으면 요거를 하나 해놔야 되는데 그리고 네. 여기를 나와 끊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찌르고요. 이곳을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막으면 네. 다 잡혔죠. 이 흙이. 이것도 안 되죠. 흙이. 네. 이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바꿔치기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 네, 잡아두고요. 백도 상변을 제압하는 방법이 젖히는 것과 날일자가 있는데 날일자가 언뜻 보면은 좀 더 이 집을 키우는 것 같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맛이 워낙 나쁘죠. 빈 삼각이 또 남아있고 어차피 이쪽으로 와도 뒤로 하나 물러서야 되고 뭐 붙여서 나중에 활용하는 수도 남아있을 수 있고요. 옆으로 붙일 수도 있고 지금은 젖혀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우변의 이 흙집은요. 45은 넘고 50집은 약간 약한. 예. 그러면 여기 귀까지 대략 55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백은 이 두 점을 잡은 이 백집이 집으로 보면은 20집이 조금 약해요. 뭐 이런 데 하나 돌이 와도 또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빵 때림이 이제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하느냐 문제인데요. 뭐빵 때림이 전판을 호령하기 때문에 흑도 이 바둑의 포인트는 이제부터 흑이 얼마만큼 이빵 때림을 위력을 좀잘 피해서 네. 잘둘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 바둑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이빵 때림을 준 대신 흑은 이제 집이 많기 때문에. 네. 흑의 실리 백의 두터움의 흐름입니다. 중앙으로 한 칸을 뛰어나갔고요. 중앙을 뛰어나온 의미는 백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 점을 살려서 이거 한점 살리면은 이게 또 맛이 나빠서 흑이 이쪽을 받는다면 이렇게 두 점머리를 맞는 것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뭐 단순하게 그냥 흑이 둔 자리를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이빵 때림 때문에 거의 막혀 있어요. 네. 예. 좋은 자리죠. 그 자리가 놓여지니까, 여기도 사실 좀 맛이 나빠졌어요. 네. 좌상귀를 지켰고요. 예, 백이 여기가 맛이 나쁘니까 그냥 이쪽을 지킨 게 아니고 이귀 쪽을 날짜를 굳히면서 여기 약점도 좀 완화시키는 뭐 그런 의미죠.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계속 밀고 나오는 게안 되죠. 깔끔하게 잡혔습니다. 네. 돌이 밀어봤자 돌이 여섯 줄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 있는 형태고요. 여기 돌이 놓여서 끊는 약점도 없앴기 때문에 이제 상변에는 이제 특별한 수는 없고 흑은 뭐 좌변 쪽을 가야 되겠죠? 네. 좌변 쪽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뭐 이런 정도 갈라치는 게 무난하긴 한데요. 지금은 보통은 이런 데서 여기 입구자를 두는 경우도 있고요. 이쪽을요. 뭐 이런 데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중앙 두터움이 있는데요. 배석이 약간 달라서 보통 두어지는 형태랑 약간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변은 흙두 점을 살리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 상변에서 흙의 최소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뭐 둔다면 이런데 귀를 뭐 이쪽에서부터 먼저 붙여서 여기 응수 여하에 따라서 뭐두 점을 준동하는 맛을 노린다던가 네. 이런 정도인데요. 지금 당장은 이제 좁은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훨씬 넓고 여기 간격은 다섯 칸뿐이 안 되기 때문에 깨더라도 큰 자리가 아닌 곳이 되죠. 좌변을 갈라치는 가장 뭐좀 안정적이고 무난한 수를 선택했고요. 저런 형태에서는 항상 그 세력의 반대쪽으로 다가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야 이 돌의 그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두텁고 오히려, 여기도 두텁은데 네. 이곳을 벌리면 여기다 단순하게 집을 어느 정도 짓겠다는 건데 흙돌이 저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돌들의 위력이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지죠. 이렇게 상대 돌이 내 쪽으로 오게끔 두터움 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야 그 돌들의 위력이 살아납니다. 네. 내 진영 쪽으로 상대방 돌을 유인해서 두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흐름을 끌어가야 되겠군요. 그럼 이런 형태에서도 1, 2, 2전으로 벌려두나요? 지금 이런 데를 벌리고 싶진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칸을 뛰면서 그래도 이 돌을 견제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여기도 좋은 자리긴 해요. 여기 입구자가 여기 뭐 젖히고 붙이는 그 상용 수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최정 선수가 바둑이 괜찮다고 본다면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한칸 뛰는 수를 선택할 것 같고요. 네.
그게 만만치 않다고 보면 뭐 이런 데 입구자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래쪽 입구자로 두는 것은 조금 더 실리를 확보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좌변 중앙으로 한 칸을 뛰어 나간다면 천천히 두어 가는 건데요. 3선으로 전개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날짜로 아주 단단하게, 하지만 벽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곳 정도. 제일 안정적인 수법이네요. 예, 뭔가 최정 선수는 생각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두터운데 자꾸 그쪽 방향으로 뛰는 것보다는 약간 내가 변 쪽에 좀 안영도 확보하고 상대의 안영도 좀 뺏고, 네. 그리고 이 돌보다는 조금 약간 먼 쪽으로 행마를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 좌귀를 흙이 먼저 돌 때는 입구자로 두는데, 백이 돌 때는 집어서 두는 것이 맥점인가요? 자, 위로 입구자로 붙였는데요. 예, 여기 네. 여길 두는 수가요? 네. 이렇게 근데 이건 상황마다 다르고요. 뭐 이쪽에 돌이 없으면은 뭐 여기를 키울 때는 이수로 날짜로 두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를 젖히고 붙여서 뭐 두는 수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젖히고 붙이면 뭔가 바꿔치기 한 다음에 이 석점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 뭐안 두는 거고요. 이런 이렇게 좁은 이 갈라치고 이 벌림이 그런 젖히고 붙이는 수를 조금 그 수법을 완화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는 수법이죠. 그래서 지금은 흙의 반발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텁게 위로 붙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가만히 늘어두었고요. 이렇게 되면 네. 백이 이곳을 두고요. 이렇게 차단을 할 수는 있는데 끊어 잡으면 여기는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형태가 살아 있어요. 그러면 흙이 이쪽을 하나 더 두게 되면 백도 이두 점을 제압하면서 변 쪽을 벌리는 수가 괜찮은 수인데 흙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돌파는 했는데 이 귀와 이두 점과 이두점이 석점이 다 따로 놀기는 하지만 백이 약간 오히려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돌파를 해봤자 별 위력이 없네요. 예, 그렇죠. 이 젖혀놓은 수가 한 수로 너무 악수라서 한 수로 이제 한 점을 잡으면서 귀가 되기 때문에 뚫은 그 수법이 별로 위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데서는 뭐 이런 데를 다가와서 여기 젖혀있는 게 절대 선수거든요. 좀 안형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두는 이런 수도 요런 형태에서 때에 따라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수도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수 두면은 혼났죠. 예. 지금은 따로 수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이 돌파를 해봤자 흙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데요. 하나 젖혔습니다. 젖히고 이렇게 두면 돌파를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백이 패감이 많거든요. 네. 뭐 거의 절대패에 가까운 패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호구 쳐서요. 이으면 여길 두지만 호구 치면 차마 이렇게 못 두죠. 이렇게 됐을 때 이은 것과 이렇게 호구 친 것과의 요 차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네. 그래서 호구 치면은 흙도 패를 할 텐데 백이 이제 패감이 많아서 이렇게 호구쳐서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흙은 지금 2의 2에 막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데 뭐
막고 두는 게 백돌도 놓여져서 악수라고 보고 그냥 어딘가를 두면 이렇게 두는 건이 저침을 당할 때 눈물이 나죠. 예, 이 저침을 당하면 안 됩니다. 또 차단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실속이 없기 때문에 호구를 치면서 안녕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패를 하지 않고 안둘 수는 없고요. 저 치면 다 잡히니까 이 패가 겁난다고 여기를 두는 수는 안 되죠. 이건 이런 수 이렇게 바둑을 두면 안 됩니다. 패를 해서 만약에 패를 해소를 당하더라도 백한테 네. 당하더라도 나중에 여기 두면 그냥 젖혔을 때 요거 일선에 하나 먹여쳐준 꼴인데 그게 악수고 겁나서 이걸 단수치지 않고 그냥 여길 집어서 물러서 쓰면서 바둑을 두면 안 됩니다. 네, 단수칩니다. 패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패감을 사용하면서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보는 그런 작전을 구사를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기세로 우선 패를 걸어갔는데 패감이 부족해서 여기서 패를 지키는 것도 역시 기세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지킬 때가 여기는 또 패가 있고 네. 그렇다고 여기를 차라리 백이 때리고 손패에서 또한 점을 저치해서 잡히더라도 여기를 지금 집어서 물러설 수는 없죠. 네. 예, 다른 이제 쪽에서, 흑이 네. 때리고 백은 패감을 일단은 여기 두는 패감이 되면서 사실상 악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거의 이렇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느는 패감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백이 뭐 절대 패는 여기에 있긴 하지만 좀 아깝죠, 여기 두는 수는. 흑은 패감이 어디 있을까요? 흑은 상변 쪽 움직이는 거를 한번 써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여기도 위력이 있지만 이두 점이 살아가면 여기 네. 귀의 집이 뭐세집네집 나는 형태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백이 받아줬을 때 너무 손해패감이 아닌가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손해를 또좀 나중에 이렇게 두고 나중에 뭔가 위를 치중 가서 둔다면 뭐 아주 엄청난 손해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흑도 이거 큰 패라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패감을 쓸 수는 없거든요. 패감을 쓰는 게 백이 더 쉬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우변은 지금 결정이 다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패감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상변은 지금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니라서 쉽게 손을 건들기가 약간 겁이 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붙여가면서 행마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뭐 백도 받기 싫죠. 예, 이 정도 패감은 받으면 정말 끝이 없이 나기 때문에 네. 여기 꽤큰 패를 하고 있어서 백도 이제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자, 또한 번의 바꿔치기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 그럼 패는 백이 이기고 대신 상변 두 점은 흑이 살려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위로 젖힐지 뭐 밑으로 젖힐지 이렇게 끼어 옆구리를 껴붙일지 이런 수 네. 여기 다음 응수 여하에 따라서 이 미는 수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돌이 요것만 여기만 이렇게 돼 있어 아니죠. 여기서 요렇게만 돼 있어도 여기 밀고 나오면 이 돌을 잡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밑으로 젖혀서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것도 약간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을 긋는 게썩 내키지는 않나요? 아니면 백이 안 받았을 때 흑이 위로 젖히고 이어서 반대쪽에 침입과 두점 연결을 노리는 것은 어떨까요? 백이 여길 때리고 흑이 위를 젖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백이 한요 정도 두면 이제 두 점을 잡으면서 벌리는 자리도 예방하는 요거는 핵감으로서의 위력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너무 평범한가요? 예, 네. 그리고 여기 백돌이 하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붙이는 건 시원찮고 이렇게 침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패도 많이 손해보고 예, 별로 얻은 게 없어요. 요 정도로는 네. 좀 얻은 게 없어요. 하긴 조금 더 강력하게 두어 가야겠습니다. 네, 해소했고요. 흑도 확실한 팻감보다는 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팻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백도 받지를 않았고요. 패는 백이 해소를 하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장은 좌상으로 옮겨지겠네요. 과연 여기서 흑의 팻감을 어떻게 활용해 갈까요? 최정 선수와 콩샹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19 여자 을조리그입니다. 6라운드 최정 선수와 콩샹민 선수의 대결. 자, 최정 선수의 착점 차례입니다. 붙여가서 백은 패를 해소를 했고요. 일단은 위로 젖히면 여기 나오는 수가 약간 반감이 되기 때문에 밑으로 젖히고 이제 밀고 나오는 수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면 이렇게 두던가요? 위로 나가면요. 그럼 이렇게 돼서 어차피 백이 여길 둬야 되는데 젖히면 옆으로 느는데 이제 돌이 위로는 늘어져 있는 대신 여길 좀더 침투한 것과를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그거는 이 정도 하고 여기 미는 이것 이 수를 일로 받으면 여기 또 들어갈 수 있고 실전처럼 아니 실전은 아니죠. 여기 아까 막는 변화대로 되면 여차하면 위로 미는 게 선수기 때문에 밀고 나올 때좀더 위력이 있죠. 쳐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이 올라갔을 때 흙이 연결하기 전에 귀로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곳을 들때 여길 먼저 밀어서요. 근데 네. 이거는 이 빠지는 형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귀를 다 산다고 할지라도
여기 맛도 없어지면서 예,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네. 그 여기 패도 큰 패를 이제 지면서 패감을 두번쓴것 치고는 예, 이 돌파당한 형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게.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밀고 나오게 되면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두면 아니면 글쎄요 한 적당할 때 요거 하나 미는 거 선수를 하고 요거를 단수를 당하면 이거 거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그때 이렇게요. 이 흙이 괜찮네요. 다 살아가면서 여기 나중에 끝내기까지 하면 진짜 새집 나는 형태인데 백이 또 뜨는 의미가 있고 이 네. 정도라면은 흙이 충분히 그 패감이 값어치 있는 패감을 쓴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그냥이요? 아 그냥 두고 위를 잡으며 여기를 뭐한 칸이나 두칸 정도 두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늘어서 이걸 두면 여기를 또 치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면 밑으로 끊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흙이 살 수는 있지만 좀 많이 다르죠. 예, 요거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의도로 그냥 막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흙도 뭐한 점을 잡는 형태가 괜찮기 때문에 네, 위로 단수 쳐서 제압을 해두었습니다. 그럼 백도 두 칸은 여기 또 붙이는 맛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칸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요. 이렇게요. 네. 이제 흙이 어디를 둬야 될까요? 백한 점은 잡혀져 있는 건가요? 늘어서 살아가는 맛은 있지만 지금은 돌파를 당하기 때문에 뭐 살아가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일단은 또 여기를 한번 침투를 해서 여기서 또 전단을 한번 모색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 바로 움직여 나갔습니다. 아, 변이 안 벌려져 있을 때 미리 웅수를 물어보는군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단수 치면서 여기까지 제압하겠다 그건데 여기도 많이 다치거든요. 이어도 맛이 나빠서 또 받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 감당이 됩니까? 글쎄요.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돌파하고요. 돌파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흙은 하나 늘어놓고도 이을 수 있을까요? 여기요? 네. 느는 거는 여기를 끊어서요. 여기를 일단 여기는 막아야 될것 같은데 단수로 하나 맞는 순간 이곳을 잡아서 석점을 백석점을 흙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한방 맞는 걸로 인해서 아무 이득이 없어요. 예, 느는 수는 예, 안 좋아 보이고요. 네. 욕심이군요. 자, 여기서 이으면서 양쪽을 노려야겠습니다. 네, 좌측이 많이 얇아진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흙이 여기를 뭔가 강력한 수로 한번 둬보고 싶은데 그 전에 흙이 있는 것까지 선수할 수 있을까요? 있는 것도 뭐 선수만 된다면 일단 무조건 해야 되죠. 선수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에 여기 침투를 당하게 되면 좀 괴로운데요. 그러니까 백도 이 흙돌에 영향을 주면서 여기를 잡는 이렇게 미는 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 맛이 좀 나빠요. 젖혀서 2점머리를 때려갑니다. 단순하게 두겠다 뜻일까요? 이렇게 두면 또 젖히고 끊고 이렇게 둬서 만약에 한 점을 잡으면 끊고요. 때리면 늘어서 잡고요. 네. 이으면 입구자로 잡고요. 귀에 실리가 너무 크게 들어가는데요. 그럼 백도 한 점을 잡지 않고 귀를 지킬까요? 귀를 지키는 것은 근데 이렇게 두고 어떻게 할까요? 호구로 이렇게요? 지킬까요? 네. 그러면 치받아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넘어가면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흙이 또 먼저 뜨면은 이 돌들만 붕 뜨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백도 그냥 깔끔하게 한 수점을 단수 쳐서 잡아야 될것 같기는 한데 네. 예, 귀도 이제 크죠. 백은 또요한 점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도 귀를 내주더라도 여기가 두터워져야 이두 점이 좀 약해지고 이 세력도 위력이 살아나니까요. 네. 흙이 이두 점이 강해지면 이 세력을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아, 흙두 점을 공격하려면 변쪽을 선택하는 편이 낫겠네요. 당장 흙의 실리가 크긴 하지만, 네, 일단 젖혀가고요. 백이 귀를 살리는 것은 흙한 점, 변으로 연결하면서 변의 흙두 점이 자연스럽게 강해지기 때문에 백의 두터움의 위력이 사라집니다. 자, 변화가 일어나는 곳마다 바꿔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흙이 이 귀를 잡으면서 완벽하게 사는 형태가 되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침투하는 것도 좀 아, 노릴 수가 있어요. 예. 네. 거기도 간격이 약간 넓기 때문에. 네.
상변도 완벽하지 않다면 쿵샹민 선수가 한 점을 나가서 이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별로 글쎄요.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한 점을 움직여서 단수를 친 게 상변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였는데 아직도 상변이 맛이 나쁩니다. 예, 일단 호구를 쳐서 버텼는데요.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두면 흑이 이렇게 둘 수도 있거든요. 여기 둬봤자 뭐 이렇게 차단하고 나면 살아야 되는데 흑이 이제는 이어서 네. 두텁게 이걸 이으면 이 흑돌이 공격당할 말이 아니에요. 여기 맛이 나빠서 두터워지면서 이 넉점이 둥둥 떠다니고 여기가 안정이 되면 이건 백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점을 잡았어야 되죠. 여기가 두터워져서 이두 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공략하는 것을 노렸어야지. 네. 지금 형태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지정 선수 단수를 쳤다는 얘기는 여길 그냥 단수를 치겠다는 뜻일까요? 이렇게요? 예, 넘겨주고요. 나가는 건뭐 이렇게 돌파를 하고 네. 이렇게 두면 빵 때려서 워낙 두텁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겠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군요. 네. 자, 연결을 해서요. 네, 주정 선수는 두터움이 아닌 연결을 해서 이 백의 공격을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흐름 좋습니다. 최정 선수와 쿵샹민 선수의 대결, 최정 선수가 좋은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2019 중국 을조리그 6라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